폭우 속에 운전하다 주차 센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침수 위험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뿐 아니라 차량 침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어제 차량 7대가 침수됐습니다.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넘게 잠기기 시작하면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주차 센서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침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탈출을 위해 미리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차량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량 내부의 물이 차 수위 차이가 30cm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열립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는다면 목받침대 등으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